낮이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지만 저녁 7시만 돼도 이곳을 지나가기 힘들다는 사람들. 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밤에 운동하기 좋을 텐데요. 여기가 왜 무섭냐 하면은요. 어둡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이거든요. 제대로 된 가로등이 없는 체육공원. 사람이 지나다녀도 윤곽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을 지나는 게 꺼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안이 걱정되죠. 네, 뭐가 갑자기 나올 수 있겠어요. 갑자기 좀 잘 안 보이고 다른 데서 혹시나 무슨 일 생겨도 잘 안 보이고 돌아가게 되죠.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밤이 늦으면은 저 아래는 안 내려가요. 아, 예. 네, 저 아래 그 다리 성희공원 있는 쪽으로는 밤이 너무 늦으면 안 내려가요. 왜요? 아, 너무 무섭잖아요. 불편하네요.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어두운 밤길. 어두운 시야를 이용해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어 범죄자들이 더욱 대담해진다는데요. 대낮보다는 취약시간, 즉 새벽이라든가 어두운 밤에 더 빈발합니다. 대인 범죄도 마찬가지고 대물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범행의 기회구조가 훨씬 용이하게 조성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범죄가 밤에 발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데요. 다시 찾은 봉화군. 뭔가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환해지잖아요. 오, 바뀌었어요. 밝아졌잖아요. 우와, 이곳이 칠흑같이 캄캄했던 곳이 맞나요? 야. 마치 보름달처럼 환하게 체육공원을 비추는 가로등이 곳곳에 설치된 건데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안심 가로등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안전자방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빠 등이라고 불리는 안심 가로등. 2014년부터 전국의 취약계층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데요. 50와트 기준으로 가로등 간격이 약 25m 간격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안전 구간도 없고. 그렇게 약 9일간의 작업 후 가로등을 설치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궁금한데요. 와, 한눈에 와. 봐도 거리가 환하게 밝아졌죠?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무서운 밤길 걱정은 그만. 해가 야. 져도 공원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렇군요.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해야겠죠? 사람들 역시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네, 옛날에는 있잖아요. 너무 어두워서 무서워서 못 다녔는데요. 지금은 너무 밝아서 좋아요. 속이 시원합니다. 실제로 안심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 82%가 안심 가로등 설치에 대해 만족한다고 대답했는데요. 정말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과거 연구 결과에 의하면 1룩스 올라가게 되면 일정한 범죄가 예방된다. 이런 결과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누가 범행을 하는지 다 지켜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잠재적 범죄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범죄의 억지력이 발동돼서 그만큼 그렇죠. 범죄가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노란 빛을 띠던 기존 가로등과 다르게 LED 전구를 사용해 더욱 환한 빛을 자랑하는데요. 헌데 이쯤에서 걱정되는 게 있답니다. 네, 전기요금이요. 그쵸, 그쵸. 그런데 이렇게 밝게 해놓으면 전기는 많이 먹겠네요. 네. 그러게요. 이거 전기 낭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 이 안심 가로등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전기가 아주 적게 드는 LED 가로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 한 번 충전을 하면 약 5일 정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장마철과 우중충한 날씨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스스로 발길을 조절할 수 있어 식물들의 잠을 방해하지도 않는다고요. 똑똑하네요.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개 지역에 1,008번의 안심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총 8개 지역에 363개의 안심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안심가로등의 활약,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